삿포로 마꼬마나이 아이스링크장. 훈련을 마친 한피라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스케이트를 벗고 있다. 야, 그거 조심하라. 스케이트 기스 나가서. 언젠 스케이트가 더 까지고 해줘야 이 기록이 좋아진다면서요? 아, 길이지. 길긴 한데, 야, 그거 저 보통 스케이트가? 뭐 위대하신 저 우리 수령님께서 하사하신 스케이트는 이 신조 딴지 모시듯 해야지 않겠소? 길은 길이고 말고. 바로 그때 스케이트를 신고 달려오던 선영이 피라의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가는데. 아이고 어떡해. 야 예민아, 눈 감고 다니네. 아, 죄송해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시죠? 야, 요거. 또 너희가? 네? 야, 이 남조선 애미나유. 주동무. 안 되겠어. 왜? 아유. 그 지방을 말한 게 오히려 쥐새끼 짓을 하고 말이오. 아유, 그만하시라요. 필요하여 저 기계 아니라. 아직 어린 아이지 않습니까? 넌 어서 가라. 다시는 이쪽에 울신하지 말라. 가라. 저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어? 보라, 여 보라, 이 미친 애미나유, 안 돼가서 저 지금 당장 저 네 단장한테 가서. 왜 이래요? 이거 나봐요. 저 이거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뭐야, 어디래? 이게 거머리 고기를 삶아먹었나? 이 와 이리 끈적지네 그래. 잠깐만요. 저 한계야. 뭐? 아시죠? 한계와. 제가 바로 한계와 선수 딸이에요. 이모. 난데없는 조카의 등장에 피라와 단장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데 이들 사이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드디어 북한이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는 소식에 국내외 기자들이 회견장으로 모여들었다. 화제의 주인공 한피라가 등장하자 질문이 정신없이 빗발치는데. 한기아 씨가 친언니 맞습니까? 융담회가 모두 다 스케이트를 탔나요? 헤어진 지 몇 년 만인가요? 김선영 선수가 이모라고 부를 때 왜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요거 저 사전에 합의된 질문만 하시라요.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기자회견 취소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조선의 한 개화는 수십 개의 눈동자가 그녀의 입술만 뚫어져라 바라보는 가운데 피라는 결심한다. 여기서 끝장을 내기로. 한계화 씨는 제 언니가 아닙니다. 예? 이름이 틀리다는 겁니까? 그런 언니가 없다는 겁니까? 저희 네 자매는 모두 경남에 있습니다. 저에겐 남조선으로 월남한 가족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날 밤 서울에선 개화가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 이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피난길에 제 손에 쥐어주신 당신 사진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6.25 때니까 20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피라 씨 아버지이기도 하다. 네. 근데 한피라 선수는 언니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우리 피라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럴까 봐서 그동안 말을 안 했던 건데. 근데 왜 마음을 바꾸셨죠? 딸아이 때문에요. 우리 선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왜 나는 이모한테 이모라고 못하냐? 뭐가 무서워서 엄마는 동생을 동생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냐? 그 말 듣는데 부끄러웠어요. 애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김포공항. 와. 기자님들 봐봐. 어머, 저렇게 잘 다녀오라고 사람들이 배웅을 하네요.
선물도 사가지고 왔나. 어머. 객실 문 앞에서 두 남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아니, 여깁니까? 나랑 같이 갈다가 있던 데가 일업소이다. 아니, 잠깐만요. 아, 이건 아요.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아유,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제발. 잠깐만, 잠깐만. 아니, 사람을 이런 데로 납치해서... 남자 2를 방 안으로 밀어넣은 남자 2. 재빨리 객실 문을 잠가버리는데. 밖에 아무도 없어요? 동아일보 이부영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이 프레스센터 뒤에 가면은 서울호텔이라고 있어요. 그분을 모시고 와서 안정시키고 동아일보 기자라고 하고 우리하고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고. 뭐요? 기자요? 아니, 기자 양반이 왜 사람을 납치해? 아니, 납치가 아니라요. 선생님과 조용히 이야기 나눌 게 있어서 여기로 모신 거죠. 나 원, 남자 둘이 이런 방에서 뭔 얘기를 해요? 저 그러면은 저랑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무슨 약속? 아니, 다른 신문사랑 안 만난다고 약속 좀 해주세요. 아니, 원래 신문 잘 안 봅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하여튼 다른 기자들 만나시면 안 돼요. 아니, 내가 기자 만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 앞으로는 지겹게 만나실 거예요. 제 촉이 맞다면요. 촉? 형제가 6남매 맞으시죠? 아니요. 어? 아,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건 12이요. 절반은 먼저 갔지만. 그렇다고 6남매를 할 수 있나? 12남매가 맞지. 아, 혹시 그러면 고향은 평남 진남포. 오. 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 자, 그러면은 자, 한필아 씨가 몇째 동생이에요? 필화? 필화라고 했어요? 아니, 남의 집 막내 이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 사장님 진짜 신문을 안 보세요? 지금 세상이 난리잖아요, 한필아 때문에. 아니, 우리 필아 때문에요? 우리 필아가 남한에 있어요? 이 기자는 한필아를 둘러싼 최근의 일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들려주었다. 거참, 이북의 스케이트 선수가 엄청 잘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우리 필아일 줄을. 아, 근데 아까 이름이 뭐라고 했죠? 아, 저는 이부영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 필아 언니라는. 아, 한계화 씨요. 아닌데. 우린 죄다 필자 돌림인데. 그럼 개화, 한계화라는 동생은 없다 이 말인가요? 그럼. 와, 역시 그랬군요. 제 촉이 맞았네요. 또 무슨 촉? 남자 1의 이름은 필자 돌림의 한필성. 필화라는 동생은 있지만 개화는 동생이 아니라는 알 수 없는 얘기를 한다. 그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 필화랑 나랑 7살 차이니까. 오, 아니죠. 7살 차이가 아니라 11살. 무슨 소리? 내 동생 나이를 내가 더 잘 알지 기자님이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필화랑 나랑 7살 차이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진짜 우리 필화가 벌써 31가 됐네. 31살이라고요?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나도 믿기지가 않네. 그 꼬맹이가 언제 그렇게 컸을까? 아씨, 망했네. 잠시만요, 잠깐만, 전화 좀. 선배님, 지금 약간 좀 애매한데요. 그 한필아 선수가 27 맞죠? 뭐지? 저 양반은 지금 동생이 31이라고 하는데 몰라요. 7살 차이가 확실하다고 팍팍 우기니까. 예? 일단 내라고요? 기사를? 사자 기자들이 또 찾아와서 이럴까 봐 보호하고 어디다 갖다 이렇게 모셔놓고 기사를 다 쓰고 우리가 특종을 한다고. 필성 그리고 개화 두 사람 중 누가 한필아의 혈육이란 말인가? 굉장히 그 체구가 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참 사람이 시원시원하게 눈도 크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스케이트 선수 오빠처럼 생겼더라고. 오! 오! 오, 닮았다. 오, 그러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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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번에 한국에서 한필아 선수의 오빠라는 분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이봐요. 기자 양반. 아, 물을 건 좀 물어봅시다. 왜 자꾸 안 된다고 하십니까? 이거 다 우리 한필아 선수를 흔들려는 계략 아닙니까? 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한필아한테는 월남한 가족이 없습니다. 네, 가자, 필아야. 그럼 한필성도 오빠가 아니다, 이 말입니까?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기자회견 마쳐갔습니다. 다들 돌아가시라요. 한필성입니다. 한필아 씨 오빠라는 사람이 이름이요. 얼음처럼 굳어버린 필아가 서 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묘한 얼굴을 하고서. 그만 가자고 어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필성 씨? 한필성 오빠가 정말 살아 있는 겁니까? 한필성 씨를 단독 인터뷰했던 이부영 기자님. 부랴부랴 필성 씨를 서울 동아일보 사무실로 그리고 필아 씨를 도쿄 아사히 신문사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현해탄을 사이에 둔 필성과 필아의 손에 전화기가 들려있다. 연결됐습니다. 통화해보세요. 여보세요? 저 한필성이라고 합니다. 예, 저 한필아입니다. 혹시 진남포 살 때요? 집에 비둘기 키우지 않았습니까? 아, 오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어릴 때라. 저 혹시 형제가 어떻게... 아, 원래 12이었는데 6만 살았지요. 그놈의 홍역 때문에. 아, 우리 피라도 홍역 알아서 아마 얼굴에 곰보 자국이 남았을 건데... 그렇게 잡아뜨지 말라고 해도 계속 잡아뜯어가지고... 오빠! 예? 여보세요? 잘 안 들려요. 다시 한 번... 네? 맞아요, 오빠. 오빠 말 안 들어서 지금까지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진짜 우리 필아가 맞아요?
근데 우리 피라는 나보다 7살 아래라? 맞아요. 31살. 오빠가 38이죠. 그럼 전 위에 언니들은? 필이 필년 피라 위에가 이름이 뭐더라? 그 비록이. 비록이. 아이고, 아이고 내 손에 피라야. 밖에 있어 오빠. 아빠. 아빠, 나만 좀 비교해요. 도로에 있던 차들도 다 차를 멈추고 이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고 해요. 네. 울음바다가 나고 뭐 그냥 차들이 다 버스 같은 것들이 서 있고 그래서 그럴 수준이었는데. 근데 왜 나이를 외면처럼 이렇게 헷갈리겠어요? 알고 보니 한필아 선수는 31살이 맞았대요. 네. 실제? 예예예. 예, 예. 당시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 참가 기준 때문에 대학 졸업 후 2년까지여서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필성 필요한 남매는 만나기로 했다. 약속 시간 10분 전, 필성이 서둘러 도착했는데. 그 9시인데 아직 필아가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실은 아까 회담장에서 작은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소동이라뇨? 그 조총연계 기자가 들어오려고 해서요. 간첩 끄나풀들이 회담장에 들어오게 할 수야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각 필원은 약속 장소와 단 2km 거리의 숙소에 있었다. 그러니까 남조선 것들은 믿을 게 아니었다 이 말이야.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만남의 장소에 순진해 쪽 기자들만 깔아놓고 우리 공화국 우호적인 동포 기자들은 아예 출입을 막았다지 뭐네. 그뿐인 줄 아네.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어젯밤에 그들이 와서 상봉의 조건이라는 걸 적어 어디 하나 깠어. 조건이라뇨? 이번 만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면서 우리들은 먼저 사과를 해야 만남을 성사하겠다 이런 개소리를 늘어놨잖아. 그럼 설마 오빠가 못 오시는 겁니까? 사과는 지들이 해야지. 어디 사방 분가 못하고 날뛰. 벌써 한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피라가 못 오는 거 아니죠? 안 온답니다. 우리더러 그쪽으로 오라고 버티는 중이라네요. 아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아니 어디서 만나면 어떻습니까? 어서 가시죠. 한필성 씨! 북으로 끌려가고 싶어요? 끌려. 가다뇨. 북에서 한필성 씨를 납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설마 동생 따라 북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설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남매가 남과 북으로 헤어진 지 20년. 그 세월만큼이나 멀게 느껴지는 이 킬로미터다. 필성 씨가 호텔에서 동생을 기다리는 동안 이미 필아는 북한으로 가기 위해서 공항에 가 있었다고 해요. 네. 필성 씨는 곧장 김포공항으로 돌아와서 눈물을 터뜨렸고 필아 씨도 공항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 비행기를 탔었다고 해요. 2km 떨어져 있었다면서요? 예.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어머니는 미군 화물선에 17 장남 필성을 태웠다. 사흘만 피했다 오기로 한 그 약속이 그만 40년이 흘렀다. 며칠 뒤 일본 삿포로.
피라는 제2회 동계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장 자격으로 참가하는데 피라가 도착하고 5일 뒤 오빠 필성이 동생을 만나러 이곳에 왔다. 무려 40년 만에. 근데 우리 피라는 아직 안 온 겁니까? 불안한 듯 주변을 둘러보던 필성의 눈빛이 순간 어지러이 흔들리는데 오빠 필성 오빠 피라니? 오빠, 오빠 왜 이제 왔어? 얘들 미안하다 야 내 어머니한테 사흘만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40년이 걸렸구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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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늙었어? 니는 더 이뻐졌다, 야. 어릴 때 꼭 사러 갔더니 이제 오만이 얼굴이 보이네. 그래. 아유, 늙으니까 엄마 닮나 보다. 근데 피라야. 너 보니까 왜 이리 막국수가 땡기니? 오빠, 오빠가 다음에 북에 오면 그때 우리 같이 골패동 막국수 먹으러 가자. 그래. 우리 오만이랑 다 같이 손잡고 가자, 필화야. 고향에서 함께 얼음판을 누비던 17 까까머리 소년과 10살 꼬마는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반백의 중년이 되어서야 다시 손을 맞잡았다.